성운대학교 중국학과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국학과 학과장 보원 최창원 교수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번 졸업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마음은 여전히 항상 여러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개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보람으로 청운대학교 전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오늘 영예의 졸업장을 받게 된 중국학과 졸업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희망찬 전진과 발전 그리고 도약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강의도 온라인 보충 강의와 함께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못다한 내용을 보충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죠. 그래도 여러분의 열정과 열의로 4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잘 마친 졸업생 여러분께 중국학과의 모든 교수님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생들이 무사히 4년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 그리고 열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과 또 자나깨나 늘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하여서도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의 모두가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겠죠.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의 시작임에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기본이 바로 된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확고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갖고 그 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자각하고 늘 열심히 배우고 알찬 실력을 쌓아가면서 항상 슬기롭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늘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돕고 협동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또 그래서 훈훈한 정감이 있어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꿈과 낭만과 취취와 땀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곳 청운대학교
여러분이 모교를 늘 아끼고 사랑하는 멋진 선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록 오늘 졸업생이 되어 모교를 떠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모교가 됩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졸업한 후에도 동문들과 힘을 합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멋진 선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모교의 모든 교수님과 여러분의 뒤를 이을 후배들은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에서 말한 예의 바른 사람, 진취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 그리고 멋진 선배가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활짝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보원 최창원 교수 드림. 안녕히 계십시오.